안녕하세요. 제 인생 최고의 DJ 양디. 긴장과 설렘은 아직도 생생한데 우린 왜 이별인 거죠? 매일 듣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이 그립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어요. 단순히 귀가 아닌 마음으로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양디 얘기를 나눠줘서 고마웠어요. 안녕하세요, 양디. 언제 어디를 가시든 항상 건강 챙기시고 양디를 응원하는 팬들이 뒤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디. 사연에 대한 양디 대답이나 양디 이야기 듣고 생각이 참 깊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큰 위로 돼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양디, 매일 포근한 목소리로 하루 끝자락에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또 TV에서 보는 화려함과 또 다른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돼서 자연스럽게 꿈꾸라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꿈꾸라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 모두가 다 소중하고 응원해 주시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집니다. 이분들 외에 특별한 청취자 한 분이 메시지를 또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양녀섭 엄마입니다. 양녀섭 DJ가 1월 6일을 끝으로 꿈꾸라를 떠나야 한다니 한 사람의 애청자로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섭이가 DJ를 시작하고 매일 밤 기대감으로 꿈꾸라를 기다렸어요. 라디오를 듣는 내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친 일상을 라디오를 들으며 위로받았듯이 청취자 여러분도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라의 여섭이를 불러주신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여섭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제작진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 말이 많지만 요섭이한테 한 말이 하고 싶은 것은 이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다고 엄마가 칭찬해주고 싶다. 그동안에 너무 애쓰고 힘들었지만 또 이게 너한테는 또 하나의 또 기회였었던 만큼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 네가 잘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여섭아, 사랑한다.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잘하기를 바래. 사랑해. 어머니께서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사랑합니다. 네.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했는데도 괜히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눈물이 안 터질 수가 없네요. 어머니께서 늘 항상 매일매일 들어주셨고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는 지난날이 너무 아름답고 찬란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의 그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쉬움에 좀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